자, 먼저 김무침을 할 김 20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는요, 약간 씹히는 식감도 좀 있고 약간 도톰해서 입안에 굉장히 좋은 곱창김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곱창김을 준비를 해야 무쳤을 때 식감도 있으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맛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주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네. 곱창김은 그리고 또 바삭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곱창김이 네. 없다면은 이 어떤 김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약간 투박하면서도 두터운 김이 좋아요. 돌김. 아하. 그다음에 파래김. 파래김. 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김을 요거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한 두 장 정도씩 이렇게 해서 비비세요. 와. 소리 나네요. 저 소리. 분유물을 없애네요. 네, 요러면 붙어있는 이물질, 혹시 예. 이렇게 말리면서 생기는 그 지푸라기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말끔하게 없앨 수 있거든요. 맞아, 지푸라기가 있더라고, 간간이. 네. 이렇게 곱창김 20장을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잘 손질을 했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는요, 요거를 한번 구워줘야 돼요. 그래야 아유. 김이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한쪽을 손으로 잡고 맨 먼저 아래부터 이렇게 꼭 두 장씩 합쳐서 구우세요. 네. 급하게 한다고 세 장 하면 가운데 거가 안 구워지니까 네.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쪼글쪼글 올라오죠? 네. 쪼글쪼글. 네. 자, 그럼 뒤집어요.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접으로 김을 구워줘야 김이 눅눅해지지 않고 굉장히 맛있어요. 네. 자, 그러면 20장을 다 구웠으니까 이제 부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김 부술 때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하세요. 아유, 저 청소를 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난리도 아니죠. 요거 준비했어요. 위생팩. 아, 그치. 구운 김을 바늘을 접어서 4분의 1로. 아우, 바삭바삭바삭. 아, 거기서 그렇게. 넣으세요. 너무 잘 구워져서 그냥 으스러지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삭바삭하죠? 네. 그러네, 바삭바삭합니다. 우와. 위생 비닐에다 딱 넣어서 하니까 날리는 것도 없고 너무 깔끔하게 부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부순 김을 네. 볼에 담고요. 네.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이 볼 담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또 다 됐다고 또 확 이렇게 하면 청소하셔야 돼요. 엄마 잘 드셔놓고. 어때요? 잘 됐다. 진짜 깔끔하게 잘 부서졌다.